반지의 사이즈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자, 요 반지 사이즈에 맞춰서 박스를 그려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자, 박스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적당한 박스 하나 그릴게요. 얼라인을 해서 맞춰주도록 하죠. 박스를 90도 회전하겠습니다. 박스의 사이즈를 한번 손을 대보도록 하죠. 높이는 약 1.8 정도, 그 다음에 하이 값은 약 2mm 정도, 1.8, 1.35. 네. 그 다음에 약 53.5, 53.6. 네. 자, 밴드로 한번 말아서 실제 사이즈가 잘 들어맞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밴드 Y축 마이너스 90. X축. 네, 이게 맞는 거네요. 360도. 어우, 사이즈가 너무 크네요. 자, 박스에 내려가서 위드 값을 조정해서 반지의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대략 한50 정도가 되겠네요. 49.6. 네, 요 정도의 반지가 되면 되겠죠? 자, 다이아몬드는 얼라인 시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센터로 밑으로 내려서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자, 높이가 조금 낮아 보이긴 하는데요. 괜찮네요. 자, 이제 요 박스를 가지고 기본적인 형태를 잡아서 그 다음 연장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를 잠시 꺼놓고요. 자, 박스에서 에디터블 폴리 가서 자, 절반을 삭제하겠습니다. 자, 시메트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시메트리로 했을 때 접합되게 정확히 접합이 잘 되도록 또 작업도 하기 쉽도록 이렇게 나눠줬고요. 자, 그 다음 선택해서 커넥트 개수는 세그먼트 두 개의 핀치 값을 이용해서 양 모서리 쪽으로 사이드 쪽으로 몰아줍니다. 자, 세로도 마찬가지 커넥트 핀치 값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로 말아볼까요? 자, 근데 밴드로 말았더니 원래 처음에 사이즈와 다르게 들어간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밴드의 센터와 기즈모의 위치인데요. 자, 센터의 위치가 맞긴 하지만 양쪽을 동시에 시메트리 방식으로 말기 때문에 리미트를 걸어서 그 작업을 풀어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반쪽만 말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조정을 해볼까요? 예, 이 정도가 맞는 거겠죠? 49.6. 네. 이 처음에 박스에 위드 값을 똑같이 적용하시면 센터로부터 49.6. 그쵸? 밴드도 리미트가 49.6. 박스의 위드 값도 49.6.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완벽한 원형이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 시메트리를 적용하시면 이렇게 좌우 대칭 형태의 링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의 두께를 좀더 가늘게 만들 건데요. 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테이퍼를 쓰셔도 되겠지만, 뭐 단순하게는 FFD로도 그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중간까지 좀 여기서부터 중후반까지 이 정도까지는 좀이 두께가 줄어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 밴드 잠깐 끄고요. FFD 444를 적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포인트로 끝부분만 스케일로 이렇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살짝, 순서가 바뀌었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FFD를 줄인 후 밴드를 써서 이런 식으로 조절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안 맞는데요. FFD를 살짝 수정하시면 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그 사이즈를 맞춰줄 수 있고요. 자, 됐네요. 자, 이런 반지의 어떤 스타일의 세그먼트가 구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시메트리 밴드까지 없애신 후 비즈블 값을 꺼놓고요. 자, FFD 444까지 적용된 상태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대로 Collapse2에서 수정자를 파기해 줍니다. 자, 문제 없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비즈블을 오프해 주시고요. 밑에 내려가서 에디트 폴리를 쌓은 다음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을 잡으시고 인셋으로 살짝 틈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익스트루드로 밀어 넣어 주시고요. 버텍스로 타겟 웰드 이렇게 이렇게 자, 엣지 위로 이렇게 경사를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터보 스무스가 들어갔을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쓱 빠지는 이쪽 부분 말리고 있죠. 자, 약간의 뼈대 보강 작업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죠, 뭐, 그거는. 네. 그 다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에, 자, 다이아몬드를, 서브 다이아몬드로 세팅할 거기 때문에, 자, 요거 하나를 그대로 카피해서요. 인스턴스. 자, 사이즈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안에 들어갈 만큼으로 맞춰야 되겠죠? 꽉 차게끔. 네, 이 정도면 되겠죠? 대략, 이 정도. 위치는 탑에서 봤을 때 반지에 완전히 쏙 들어갈 수 있게 예, 돌출되지 않도록 작업을 할 거고요. 자, 그렇게 위해서 모양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이제 모양을 봤기 때문에 그대로 맞춰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폴리곤 잡아서 밑작업을 먼저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하나, 둘, 셋. 이 부분까지 잡죠. 네. 잡아서 공간 확보를 좀 해주겠습니다. 챔퍼. 네, 이 정도 챔퍼를 해줬고요. 버텍스를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쪽으로 그대로 잡아 빼겠습니다. 네, 됐네요. 자, 그 다음 그 부분들을 싹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선택하고요. 자, 웰드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접합시켜 버리겠습니다. 238, 228. 이 부분이 접합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잘 됐네요. 자, 폴리곤 모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이렇게 다섯 개만 잡고요. 마찬가지 인셋으로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F3 눌러서 와이어프레임 모드에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벨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시고요. 자,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는 깊이를 맞춰 줘야 되겠죠? 자, 그다음 모아 주시고요.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셋으로 사이즈를 좀더 많이 줄여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네, 이만큼은 줄여야 되겠네요. 자, 조금 전보다 인셋의 양이 좀 커졌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보셨듯이 베벨 자, 이렇게 모양이 갖춰졌고요. 자, 만들 아 이것도 뭐야? 이쪽 선택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빼고 자, 이 부분이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형태가 좀 다른데요. 그걸 좀 수정해 주도록 하죠. 자, 스케일 이용해서
자, 유즈 피벗 포인트 센터가 선택된 상태로 요걸 제 이렇게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이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인셋으로 다시 한번 살짝 뽑아주고요. 탑에서 뾰족함을 잡아주겠습니다. 네, 스케일을 좀더 줄여줄까요? 이렇게. 자, 다 됐고요. 그다음 여기 깊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커넥트를 이용하겠습니다. 좀 전에 잘못된 부분, 자, 이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요거 그로우 삭제 볼더 셀렉 캡 네, 삭제됐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한번 밴드와 시메트리를 모두 적용해서 상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보석이 세팅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엣지는 이런 흐름을 가지죠. 자, 아래쪽과 위쪽 부분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너무 말리고 그래서 자, 시메트리를 이용해서 절반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시메트리를 이용해서 Y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걸 미러 카피가 되는 걸볼수 있죠. 플립으로 뒤집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네요. 그러면 밴드 이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넓어지는 걸볼수 있고요. 자, 그 부분에 명확한 작업을 원하신다면 수정을 조금 더 해주면 되겠죠. 시미트리를 준 후에 에디트 폴리를 새로 주고요. 작업을 조금만 더 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커넥트로 잘라주시고 엣지 컨스트레인트 걸고 이렇게 끝쪽으로 올려주시게 되면 터보 스무스가 들어갈 때 이렇게 끝이 단단한 형태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너무 단단하죠? 좀 조절을 해줄게요. 요 정도쯤. 네, 됐네요. 자, 이제 서브 다이아몬드를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에서 아, 지금 다이아몬드가 바깥으로 조금 튀어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작업하겠습니다. 자, 박스의 깊이가 너무 낮아요. 자, 약간 수정 작업을 해주도록 하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대로 카피하겠습니다. 인스턴스. 각도 잘 잡아주시고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다음 또 카피. 이때 작업하시면서 주의하실 사항은요, 요 다이아몬드가 금속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하시는 게 나중에 렌더링을 걸었을 때 다이아몬드의 질감을 조금 더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교하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 됐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이아몬드가
반지가 기본적인 모양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 다이아몬드를 붙잡고 있는 6개의 다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프론트에서, 탑에서, 네,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죠? 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만들어 보죠. 대략 여기 정도에서 시작하면 되겠죠? 여기 정도? 네, 요 정도에서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방향을 조금 돌려도록 이렇게 한요 정도? 네, 약간 기울여 놓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 0.4 네, 0.4 정도면 될것 같아요. 0.4 정도의 높이는 일단 한4 정도 주죠. 자, 세그먼트를 적당히 주겠습니다. 11개 정도 주죠. 자, 밴드를 이용하고 테이퍼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건데요. 먼저 테이퍼로 가볍게 모양을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 약간의 볼륨감만 이렇게 잡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작업하죠. 탑에서 봤을 때는 테이퍼가 들어가게, 네, 이렇게 옆에 측면에서는 테이퍼가 들어가지 않게, 네, 그렇게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밴드를 이용해서 좀 S자 형태의 유사한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 먼저 이렇게 휘어야 되겠죠? 자, 이제 탑에서 보시고. 밴드의 센터 기지모가 여기 정도 오고, 대신에 리미트를 제어해서, 적당한 수치를 쓰겠습니다. 이 정도쯤. 아, 이 뒤에부터 건드려야 되겠죠? 여기부터. 네, 여기서부터 반대로 이렇게 걷겠습니다. 끝에 부분 여기 잡고, 여기까지 바짝 꺾어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그 다음 끄고, 자, 밴드를 하나 더 쓰겠습니다. 밴드. 센터 값. 네, 이런 식으로. 자, 두 개의 밴드를 써서 지금 이렇게 커브를 잡았고요. 자, 밴드 값을 이제 약간 더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로컬로 바꿔서 센터의 위치를 로컬로 바꾸시면 조정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죠? 여기 정도. 어차피 끝에는 약간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수정자를 파기할게요. 에디터블 폴리. 자, 그 다음. 자, 끝부분의 버텍스는 직접 컨트롤을 해줘야 되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약간의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부딪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네. 세그먼트를 커넥트 이렇게 꺾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붙잡을 수 있도록. 네. 나쁘지 않네요. 끝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도록 하죠. 아랫부분 델리트 윗부분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네, 됐네요. 자, 마찬가지 전체 한 바퀴 돌려서 커넥트 두 개를
양쪽으로 벌려 주시고요. 당연히 옆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그 부분도 커넥트 네, 양 사이드로 벌려 주시고 핀치로 네, 자, 터보 스무스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상태가 되고요. 자, 끝부분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 미리 보이 켜주시고요. 자, 엣지 컨스트레인 이 부분도 네, 이렇게 약간의 위치적인 거를 좀 수정해 주시고 이 부분도 스케일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단단한 스타일의 형태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엣지를 한 줄만 더 그어 주겠습니다. 자, 커넥트 센터에 한 개. 한번 보죠. 이터레이션 두 번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단단한 형태의 모양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탑 약간의 수정을 좀 해줄게요.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부딪히고 있네요. 그 부분을 보완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끝부분을 마저 손질을 더 해줄게요. 결과물 보면서 엣지 컨스트레인 논 이 부분의 엣지를 잡아서 챔퍼를 살짝 주시면 조금 더 날카로운 마무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선택해서 타겟웰드 불필요한 버텍스 그대로 없애주겠습니다. 네, 됐네요. 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자, 완성된 것을 그대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프론트 자, 피벗의 위치 요 피벗의 위치 터보 스무스 일단 제거를 하고요. 자, 피벗의 위치는 하이얼라키 어펙트 피벗 온니 얼라인 다이아몬드를 찍고 다이아몬드의 센터로 모든 것을 맞춰주겠습니다. 뷰로 볼까요? 피벗과 피벗으로 맞추죠. 네. 네, 잘 됐네요. 자, 프론트 로테이트 60도씩 인스턴스로 5개만 카피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네요. 자, 아래쪽 부분이 이제 모양이 아직 다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손질을 해 보도록 하죠. 자, 버텍스를 이용해서 보시면서 스케일로 키워 주고요. 모아주고요. 이쪽도 스케일을 키우고 무브로 형태 잡아주고요. 네, 이 정도면 되겠네요. 바깥까지 꺼내시고 볼더로 하나 더 시프트 누르고 무브를 해서 시프트 무브로 익스트루드를 하신 다음에 스케일로 이렇게 키워주셔서 끝부분이 자연스럽게 말리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반지를 좀 벗어나네요. 너무 크기를 많이 키웠나 보죠? 자, 다시 언도하겠습니다. 자, 형태를 다시 잡죠? 너무 벌려놨는 것 같아요. 자, 모아주고, 이쪽도 모아주고,
괜찮네요. 볼더로 끝부분 좀더 모으고 스케일로 살짝 키워주고요. 스케일로 확장. 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모양이 뭐 완성된 것 같네요. 자, 터보 스무스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조금 높이가 높은데요. 전체를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더 바짝 붙여주시고요. 자, 기본적인 수정을 좀더 해주겠습니다. 폴더. 삭제, 삭제, 삭제. 자, 여기서부터 다시 빼죠. 스케일. 자, 모양 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좀 바짝 모아줬어요. 가까이. 뭐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반지의 두께를 조금만 손질을 좀 할까요? 아랫부분 같이 잡죠. 위아래 동시에 잡고요. 스케일로 살짝 늘려주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완성이 됐는데요. 자, 이 아래쪽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다 어태치를 할 건데요. 반지에 터보 스무스를 인스턴스로 나눠서 쓰시면은 바로 이렇게 되겠죠? 됐네요. 자, 이제 모양이 갖춰졌으니까 서브 다이아몬드를 그대로 미러 카피하겠습니다. 인스턴스로 옵셋을 이용해서 위치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네, 됐네요. 다이아몬드를 모두 선택을 하시고 링크로 반지 링에 걸어주시면 자 이렇게 작업하기 쉬운 상태가 됐겠죠? 자, 이 상태로 렌더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준비된 씬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아주 단순하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롤 스크린 역할을 해주는 자, 백그라운드 플레인이 하나 있고요. 다음 V-Ray 라이트를 좌측과 우측 상단에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카메라는 그냥 일반 카메라, 3D Max의 기본 카메라, 디폴트 카메라를 썼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렌더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명을 한번 볼까요? 네, 조명. 플레인이고요. 뭐 멀티플라이어
40을 썼고요. 컬러 약간 옐로우 컬러를 썼고요. 비지블 어펙트 리플렉션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예, 서브 디바이드 값8 그대로 유지했고요. 자, 그 다음 멀티플라이어 30, 컬러는 사이안 아주 흐린, 예, 밝은 사이안을 썼고요. 똑같이 비지블 체크, 어펙트 리플렉션 그대로 놔뒀습니다. 자, 렌더링을 해볼 건데요. 일단 V-Ray로 렌더링을 걸 거기 때문에 자, 카메라부터 적당히 이제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렌더 셋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놔두고요. 자, 인디렉트 일루미네이션 체크, 이레디언스 맵과 그다음 라이트 캐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레디언스 맵은 하이인데요. 자, 커스텀으로 바꾸시고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미스피어 서브디바이드 값을 70으로 맞추겠고요. 컬러 스레스는 네,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 세팅으로 가죠. 쇼 컬큘레이션 보고요. 라이트 캐시 대략 한 600으로 가겠습니다. 자, V-Ray 세팅에 가서 프레임 버퍼 당연히 사용하시고요. 서브 디비전으로 가죠. 필터 바꿔줬고요. 인바이러먼트 스카이라이트의 컬러를 좀더 연하게 쓰고요. 컬러 매핑에서 감마값 2.2로 맞추시고 클램프 아웃풋과 아웃풋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세팅에서 0.0으로 가고요. 미니멈 15. 2.3으로 가고요. 자, 다이나믹 메모리 리미트는 제로로 맞춰주겠습니다. 로그 끄고요. 네, 다된것 같네요. 자, 먼저 감마값 LUT 셋업을 보겠습니다. 자, 2.2, 2.2, 1.0. 네, 그대로 가고요. 자, 렌더링을 잠시 볼 건데요. 자, 굉장히 하얗게 밝게 렌더링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렌더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나오죠? 자, 카메라를 지금 그 일반 카메라를 썼는데, 자, 이걸 피지컬 카메라로 바꿔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Ray에 피지컬 카메라 뭐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퍼스펙티브로 바꾼다면 컨트롤 C를 해서 기존 카메라를 대체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기존 카메라, 카메라 001 삭제하시고, 자, V-Ray의 피지컬 카메라를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 거리를 좀 바꿔서 앞으로 좀 다가가야 되겠죠? 37mm 포커스 랭스를 그다음 RT 한번 걸어보죠. 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밝기 값이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자, 먼저 화이트 밸런스부터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약하게 됐고요. 그다음 밝기를 조절해 보도록 하죠. 먼저 F 값, 조리개 수치를 좀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F 넘버 4, 3.5로 맞추겠습니다. 그다음 셔터 스피드를 160으로 맞추겠습니다. 125. 나쁘지 않네요. 3.7. 예, 4로 맞추겠습니다. F넘버 4.0. 그 다음, 셔터 스피드 125분의 1초. 그 다음, 필름 스피드 ISO 100. 네,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연출을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자, 옆에서 보시면 반지가 붕떠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자, 로테이트로 살짝 이렇게 돌려서 바닥에 안착을 시키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됐네요. 아주 조금만 더 돌릴까요? 됐네요. 자, 이제 머티리얼 에디터를 이용해서
바로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보여질지를 미리 보겠습니다. 네, VLA RT가 돌아가고 있고요. 머티리얼 에디터 여기 보시면 먼저 반지의 금속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LA 머티리얼 머티리얼 들어갔고요. 반사를 잡아야 되겠죠? 자, VLA 리플렉션 굉장히 세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프레넬 IOL 값을 충분히 높여줍니다. 자, 그 다음 리플렉션 글로스니스를 0.98로 서브디바이드 값을 16 정도로 맞춰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여기에 지금 하얗게 맺혀져 있는 하이라이트, 스페큘러 같은 이런 것들은요, 그 위에 떠 있는 VLA 라이트를 반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라이트를 선택하고, 어펙트 리플렉션 제거, 어펙트, 어디 갔어? 예, 제거. 지금 보시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너무 하이라이트가 없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 라이트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프론트에서 이렇게 컬러는 백색, 멀티플라이어는 10만 주겠습니다. 지나친 밝기가 올라갈 것 같아서 예, 약하게 주겠습니다. 자, 당연히 반사 있게끔 예, 그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지금 맺히고 있는 걸볼수 있죠? 자, 지금 보고 계시고요. 다이아몬드를 보도록 하죠. 자, 미리 준비된 다이아몬드 세팅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머티리얼이죠. 자, 먼저 다이아몬드도 반사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리플렉션 충분히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롬 같아 보이도록 만들어 주고요. 당연히 프레넬 리플렉션 체크해 주시고요. 뭐 수치는 적당히 1.6으로 그냥 놔두겠습니다. 뎁스 값은 네, 그냥 5 놔두고요. 자, 굴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굴절도 완벽한 굴절로 아주 클리어한 상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렇지만 다이아몬드의 굴절률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략 2.45 정도를 적용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다음 BC2가 되는 그 농도 바로 투명도에 따라서 섀도우까지 컨트롤할 수 있도록 어펙트 섀도우 체크해 주시고요. 뭐 글로스니스는 뭐 손대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뎁스 값은 굴절이 굉장히 높아야 되니까 5 정도 가지고는 좀 무리가 있어서 한15 정도까지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다음 바로 디스퍼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체크해 주시면은 바로 이런 스펙트럼 현상을 흉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렌더링 타임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에는 인터폴레이션을 이용해서 뭐 그런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쉐이더는 퐁 방식으로 바꿔주고요. 자, 색상은 당연히 없음. 네. 검은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반사가 조금 어설픈 감이 좀 있는데요. 자, 주변 부분을 조금 손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RI를 써보도록 하죠. 자, HDRI 이미지를 이용해서 스페어리컬 타입으로 바꿔주시고, 자, 이거를 환경 반사로 인바이러먼트 리플렉션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Alt를 잠시 끄고요. V-Ray, Environment에 그대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Alt로 가볼까요? 자, 이제 실제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렌더링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다이아몬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둡게 그 굴절과 반사가 표현됐는데요. 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HDRI를 이미지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어 있는 좀 밝은 이미지로 교체를 해보죠. 지금 요 이미지는 원래 이런 이미지죠.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밝은 색깔을 가진 어두운 색깔이 거의 없는 바로 이런 이미지인데, 자, 그거를 더 밝게 만들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자, 머티리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다이아몬드. 디퓨전은 블랙. 리플렉션, 화이트, 프레넬 대략 1.8 정도의 IOR 값을 가지고요. 자, 리프렉트, 화이트, IOR 값이 2.425 정도, 그 다음 뎁스 값 10개씩. 자, 10번 주고받는 반사 형식을 취할 수 있게, 당연히 어펙트 섀도우 체크해 줬고요. 나머지는 그냥 기본 값에, 네, 그냥 가겠습니다. 뭐, 지금 리플렉트 온 백사이드, 이걸 체크하시면은 안쪽 면까지 반사가 일어나서 렌더링이 더 오래 걸리고요. 또 현실감은 날지 몰라도 너무 오랜 렌더링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생략해 줬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가도 되겠죠? 지금 조명, 네, 지금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개의 조명을 썼고, 앞에, 다이아몬드 앞에 이렇게 원형의 스피어 V-Ray를 썼고요. 그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1만 인클로드 될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다이아몬드만 비치고 나머지는 빛이 비춰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이제 그대로 렌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렌더링이 끝났고요. 자, 좀 전보다 훨씬 밝은 그 검은색 구간이 거의 없는 다이아몬드가 렌더링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작업된 것을 세이브 하나 시켜주고요. 자, 렌더링 타임이 지금 1분 정도 됐는데요. 자, 좀더 완벽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재질에 보시면은 리프렉션에 디스퍼션이라는 게 있죠. 자, 이 디스퍼션을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렌더링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렌더링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겠죠. 네, 약두 배의 렌더링 타임이 나왔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왔고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보면 노멀한 상태의 다이아몬드와 디스퍼션이 적용된 다이아몬드.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차이가 약간 생겼죠? 네, 약간의 스펙트럼 효과가 더 더해진, 자, 이렇게 렌더링을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보정을 좀더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 반지 모델링과 렌더링을 마치겠습니다.